모두들 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콘티를 정리하다가 이번화 인물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두뿔님이 콘티를 정리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번화에 인물의 시점이 좀 왔다 갔다 하나봐요. 자,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두뿔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들어보세요. 원래 주인공과 주요 조연이 있으나 필요상 주요 조연의 중심 사정이 나오고 나니까 이 비중이 올라가. 그래서 주인공이 두 명이 된 것 같대요. 이번에 주요 조연이 엑스트라의 무례한 발언에, 그러니까 저 이렇게 그냥 주인공은 이 털천이에요. 그리고 주요한 조연을 양세준이 있어요. 양세준이 이제 중요한 조연이에요. 주요 조연 양세준이 어떤 엑스트라 누구를 할까요? 타미부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엑스트라의 무례한 발언에 약한 불쾌감을 느낀 상황을 중간에 그려야 됩니다. 이번화의 초반과 후반 그리고 다음화의 연계를 생각하면 주인공의 시점으로, 저의 시점이죠, 주인공의 시점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같은 공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인물 시점이 확 바뀌는 게 좀 어색해서 주인공의 시점 하나로 상황을 풀고 싶다. 그러니까 계속 주인공의 시점으로 그리고 싶은데 이 주요 조연이 약간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묘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정보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주인공 시점에서 주요 조연 양세준의 시점으로 확 바뀌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좀 고민을 하시는 거죠. 제가 생각한 방법은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주인공이 보는 해당 인물의 표정, 몸짓 등으로 그 인물이 지녔을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짐작할 수 있는 느낌으로요. 혹은 최소로 필요한 정보를 지나치듯 흘리는 대사로 살짝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만 장르가 가벼운 분위기에 로코라서 이런 말을 아끼는 분위기 연출은 조절을 잘못하면 필요 이상의 무게를 잡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한 작법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흔히 스토리 정리할 때 한화에서 시점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피하래 피하라, 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말 자체는 틀렸습니다. 시점 옮겨도 돼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일단 이 말에 나온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근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짧은 분량 안에서 혹은 한화 안에서 갑자기 이 주요 시점을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확 옮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보통 스토리 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독자를 작품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 이번 화의 주요 인물에게 이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죠? 아,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주인공이 화를 내면 내가 화가 나고,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완전히 이 얘기에 흠뻑 빠지려면 일단 그 인물 안에 완벽하게 싱크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도입부에도 테크닉을 쓰는 거고, 이걸 자꾸 빌드업을 해가지고 마지막 킬링신 때 으악 하면서 터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나쁜 게 뭐예요? 가장 나쁜 거, 지금 이번 화의 주요 인물에서 주인공이 튕겨 나가는 거, 이게 제일 문제죠. 몰입시키고 이입시키고 공감시키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튕겨 나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인물에게 몰입시키는 데 테크닉을 씁니다. 연출을 써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데도 테크닉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여러 명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명한테 몰입시키는 데도 에너지를 쓰고 테크닉을 쓰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사람 몰입시키는 것도 에너지를 쓰죠. 연출을 쓰죠. 그게 분산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거나 위험하거나 어중간해진다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시점을 확 바꾸지 말라는 말은 사실은 몰입 대상을 극적으로 바꾸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연출은 언제나 제가 뭐라 그랬죠? 원칙의 세계라 그랬죠. 법칙이 아니라. 법칙이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하면 반대로 갈 수도 있다고 얘기했죠. 즉 이 이유를 이해하시면 잘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아 이거 보통 하지 말라 그랬지만 어떻게 고급 테크닉으로 고급 기술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게 고수들의 영역이고 실제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의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저 옆에 중요한 조연이 약한 불쾌감을 표현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걸 정보상 보여줘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 묘사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약한 불쾌감을 느낀 주요 조연을 어떻게 보여주고 싶냐면 그 사람 입장으로 다시 또 몰입을 시켜서 그 사람의 불쾌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 해요. 즉 주인공 연출하듯이 연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독자들의 몰입을 빼서 옮겨 심어야 되죠. 그걸 하지 말라고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저라면 어떻게 보통 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툭 잡아가지고 그냥 당장 떠오르는 거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주인공 시점으로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요 조연이 지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는 정보를 독자에게 주면서 동시에 그 주요 조연의 불쾌감에 몰입시키지만 않으면 되죠. 계속 주인공 시점으로 가면 되죠. 무슨 말입니까? 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친구가 뭔가 불쾌해하는 걸 여러분이 눈치를 채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쟤 지금 약간 불쾌한 것 같다. 어떻게 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을 많이 하던 친구인데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린 불쾌감을 느끼나 보다 하고 예상할 수 있죠. 아니면 갑자기 갈 데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평소에 그 주요 조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잘 안다면 불쾌하구나 제 지금 이라고 예상하게 만들만한 행동이나 말이 있겠죠. 그걸 주인공 시점에서 그냥 구경시키세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주인공 시점에서 독자들은 지금 주인공에 들어와 있잖아요. 독자들은 주인공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그 불쾌감을 느끼는 주요 조연이 지금 불쾌해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만드세요. 일부러 그 주요 조연의 시점에서 풀지 마시고 갑자기 말이 사라졌어. 그리고 집에 가버렸어. 연락을 했는데 안 받아. 그럼 주인공이 고민을 하겠죠. 자, 그러면 정보는 전달됐어요. 제가 지금 불쾌하다. 하지만 시점은 계속 주인공이죠. 이거는 하나의 단적인 예시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한화 안에 시점을 확확 옮기지 말라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몰입 대상을 여러 번 바꾸지 마라. 독자는 피곤해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보상 내가 제 주인공에게 이입해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저기 있는 다른 캐릭터의 속마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주인공을 그 인물에게 또 몰입을 시키거나 이입을 시킬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인물이 행동하는 것만 보고도 주인공이 아 쟤 지금 불쾌하구나, 아 쟤 지금 은근히 기분이 좋구나, 아 쟤 지금 약간 충격받았구나 같은 걸 눈치챌 수 있는 행동 언어, 행동 중에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면 돼요. 그게 연출입니다. 그런 걸 고민하는 게 연출이고 연출 연습이에요. 그냥 작은 행동, 작은 표정, 작은 대사, 어떤 것만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것만 가지고 안에 감정을 예상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연출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조연의 평소 행동과 다르게 하는 게 티가 잘 날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아이 그럼요.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이고요. 대놓고 독백으로 그 주요 조연이 갑자기 클로즈업이 돼서 불쾌하다. 난 지금 조금 불쾌하다. 이러고 연출하는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돼. 갑자기 그냥 독자를 주인공에서 머리채를 잡고 뽑아가지고 그 주요 조연에게 집 넣고 아 불쾌하다. 이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연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건데 직접적이지 않는 방법 고민하면서 많은 연출 기법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어유 완전 튕겨나가지 독자들 막 이렇게 거의 뭐 롤러코스터에서 안전벨트 풀린 것처럼 하고 튕하고 날라가지 그냥 불쾌하다. 그 순간 이제 독자들 퓽 하고 탈출을 이번 화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탈출하죠 이제. 그렇게 떠나간 독자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